한 익명 커뮤니티에 술자리에 교수님을 불렀는데 이게 나쁜 짓이야?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이 글은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교수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교수님께 괜찮으면 한잔해요 하고 연락했고 이후 교수님과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며 재밌게 놀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교가 잠깐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글쓴이는 단순히 교수님이 좋아서 그런 건데 큰일 날 일이냐며 본인이 큰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술자리에 교수님을 부를 생각을 하다니 놀랍다. 교수님한테 한잔해요? 싫어냐? 사회생활 기본은 알아야지 선 넘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 학교도 저런 분위기다. 교수님마다 다 다르다. 교수님이 싫으면 안 갔을 거다. 교수님이라는 자리가 뭐라고 예의 차려야 하냐 등의 상반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막 20살이 된 글쓴이에게 이렇게 사회생활 배우는 거다. 잘 모를 수도 있다. 기죽지 마라 라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네티즌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대학 개강 시즌이 겹치면서 각종 행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술자리에 교수님을 불러 같이 논 신입생.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조심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